초콜릿 박스를 선물 받으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초콜릿에 제일 먼저 손이 가죠. 그 다음 별로 기대를 안 했던 화이트 초콜릿을 먹었는데 아 이게 웬일입니까? 그 다크 초콜릿, 다른 초콜릿보다 훨씬 달콤하고 깊은 풍미가 나는 겁니다. 어떤 가수의 앨범 속에서 이런 경험을 하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두 번째 먹은 초콜릿의 강렬한 달콤함 같은 숨겨진 발라드 곡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발라드의 민족, 저는 태희입니다. 아, 모든 가수들의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겁니다. 아니 유난히 발라드 장르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발라드 곡들은 타이틀곡보다 더 뜬 서브곡들이 꽤 있습니다. 오늘 그 곡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오늘도 이분과 함께 이끌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히트 뮤직 1호 가수라고 직접 밝히셨죠. 발라드의 민족 중에서 한 무리 정도는 뭐 너끈히 이끌고 갈 그런 장군 같은 분입니다. 듬직한 장군 보컬리스트 이현 씨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발라드의 민족 여러분들. 네. 명품입니다. 히트라는 네. 이 컴퍼니가 네. 네, 이 그룹이 이렇게까지 대성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솔직히? 아, 아니요. 그죠. 네. 대표님도 이렇게까지는 생각 못 했겠죠? 아니,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 저는 진짜로 아, 회사 잘못 들어왔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뭐 진짜 내 감정이 그랬는데. 네, 사실. 네. 아니, 갔는데 회사가 직원분이 네 분 계셨거든요. 네, 시혁 형님, 그다음에 부사장님, 이사님 두 분. 그러니까 다 임원이고 저 혼자 계약직. 어허. 네. 그래서 조금 불안하긴 했었죠. 근데 지금은 뭐 명실상부. 네. 세계적인 야. 네. 1호 가수로 이제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가 1호 가수라기보다 1호 계약생이죠. 아, 계약러? 계약러. 1호 계약러는 계약을 계속 하시는 제가 분들을. 1호 가수라 하니까 자꾸 KBC가 네가 왜 1호 가수야 이러더라고요. 네. 1호 가수는 임정이지. 내가 2호고. 발표를 먼저 누가 했냐. 네, 가수로 이제 데뷔를 한 게. 임정이 씨인데. 네. 사실 계약은 먼저 했다. 네. 그래 계약. 1호 가수 맞네요. 네. 네. 참. 아니, 유튜브를 시작하셨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네. 허니콤보 TV? 현이콤보 TV. 아, 현이콤보구나. 네. 죄송해요. 네. 벌써 7만이 넘었는데 저는 몰랐네요. 네. 오, 대단한데요. 아, 뭐 7만이 그렇죠. 넘었어요? 네. 아니, 저도 유튜브 너무 하고 싶은데 네. 막상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네. 벌써 한 3년째 그러니까요. 미루고 있어. 일단 시작해보세요. 할 게 너무 많은데. 네. 먹방도 해도 되고 게임해도 되고 운동해도 되고 노래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못하겠어. 일단 시작해보라니까요. 근데 7만 명이라고 하니까 부럽네요. 야, 저도 부럽습니다. 아니, 뭔 소리야. 그러면 우리 현이콤보 TV의 7만 유튜브 시청자들과 네. 발라드 민족이 네. 좀 예, 도움을 받을 수 있겠네요. 아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항상 함께니까요. 너무 힘들었는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자, 오늘 함께 예, 현 씨와 함께 만나볼 테마가 네. 타이틀곡보다 더 뜬 서브곡들. 슬쩍 보니까 난 이 곡이 타이틀곡인 줄 알았어. 그런 곡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을 것 같아요. 네, 꽤 있어요. 네. 서브곡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이러고 이런 거 되게 약하네요. 우리는 잘하지 않았어? 네. 잘한 것 같은데. 아, 네, 미안합니다. 나한테 왜 그래요? 서브곡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너무 잘한다. 전문성으로 저기 몇 개 딸게요. 제가 이게 좀 약하니까 몇 개를 좀 따놓을게요. 작가님 카피를 좀 쓰셔가지고 몇 개 좀 따주세요. 이현 씨 이런 거 잘하네요. 모욕감을 줬던 서브곡.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사랑받았던 타이틀곡보다 네. 사랑받았던 서브곡들 좀 만나보도록 하죠. 저희가 이렇게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 네. 너무 놀랍네요. 하나하나 좀 보고 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부터 놀라운데요. 첫 번째 너무 놀라운데. 네. 김종국 개인 솔로 네. 2집 타이틀곡이 네. 필링이랍니다. 잘 모르시죠, 사람들이. 어떤 느낌도 오지 않는데요? 잘 몰라요. 네. 잘 모르는데 이 노래를 얘기하면 다 알아요. 한 남자. 아, 이 노래는 뭐 이게 2집에 대상 받았던 곡인데. 예, 수록곡이었는데 타이틀곡이 아니라 그냥 서브곡. 처음 알았어요, 진짜로. 장난 아닙니다. 아마 김종국 그 선배가 터보를 기반으로 이제 그렇죠. 솔로곡을 냈기 때문에 네. 댄스곡에 대한 어떤 그 컨셉을 버릴 수는 없으셨을 네. 거예요. 그런 어떤 댄스 느낌이 나는 타이틀곡으로 시작을 했으나 가문 고양이 이거였잖아요. 지금 어디로 부른 거예요? 네? 코 옆으로 부른 것 같은데. 이렇게, 여기 코 옆에서 광대 쪽에서 난 것 같은데. 가문 고양이 눈 옆에서 소리가 나는 네로 발상으로. 네로
근데 아 진짜 그 약간 우리가 이제 놀리려고 목이 발상이다 뭐 이렇게 했지만 사실 피치가 너무 좋죠. 너무 정확하죠. 라이브로 들으면 네. 오 이게 진짜 라이브야 할 정도로 가창력이 뛰어난 선배이신데 한 남자가 KBS에서 이어오던 그 밤 심야 방송 라이브 편성에서 네. 필링을 부르시고 관객석 쪽에 앉아서 걸터 앉아서 한 남자를 처음 선보였는데 아하. 이 김종국이라는 가수가 부르는 발라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에 빠진 거죠. 그러면서 이 한 남자가 너무 많은 사랑을 받기 시작했고 대상까지 거머쥐게 한 노래로 발전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싸이월드 뮤직 BGM에서도 예,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4개월 만에 다운로드 40만 건. 와우. 연간 차트 1위에 기록할 정도로. 아, 연간 차트 1위였어요? 와, 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버즈. 남자를 몰라. 제목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쌈자를 몰라 아니에요? 아닙니다. 남자와 사랑을 1, 2절에 있는 걸 이 민경훈 씨가 간혹 먼 세상으로 갈 때가 있어요. 노래하다가 먼 세상으로 가서 사랑을 몰라 해야 되는데 아, 할 뻔했는데 남자를 몰라였죠. 그래서. 그게 그 1절 가사는 사랑을 몰라인가? 아니 2절 가사가. 아 2절 가사가. 네, 뒤에 가사가 사랑을 몰라고 1절 가사가 남자를 몰라를 해야 되는데 쌈자를 몰라. 야 이건 진짜 그리고 민경훈 씨가 짧은 얘기지만 그 욕의 전설도 있잖아요. 욕 잊어야 해 욕 이거는 경훈 씨한테 이제 들었는데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예, 처음에는 네. 그 마이크를 멀리 띄우니까 네. 이 본인의 이제 네. 그걸로 근데 네. 마이크가 이제 멀리 띄워도 목소리가 담기는 게 있고 네. 멀리 띄면 안 담기는 게 있어. 네. 안 담기는 거에서 욕을 했는데 네. 그게 욕 아, 저는 근데 그 영상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저는 이건 의도했다. 근데 이거 웃기려고 번째, 의도했다. 딱 두 번 했대요 라이브 때. 네. 두 번째는 그게 너무 핫해지니까 네. 이 친구가 약간 단골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하면서 일부러 욕을 한번 했대요. 그걸 제가 봤나 봐요. 그리고 대표님한테 어마어마하게 깨졌습니다. 아니 욕을 하는데 굉장히 새침하게 욕 이렇게 하더라고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 영상 그랬어요. 안에 담긴 건 일부러 그런 건데 네. 아, 대표님한테 깨지고 네. 다음부터 안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원히 그것만 한 것으로 기억이 됐죠. 근데 그 노래도 My Darling이라는 타이틀곡이 아~ 있었어요. 근데 이 남자를 몰라가 더 사랑을 많이 받았죠. 자, 아니 그 서브곡으로 더 뜬 경우 네. 진짜 이게 어떤 느낌일까요? 아, 되게 힘 빠지면서도 힘날 것 같아요. 그게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인생을 배우게 될 것 같아요. 아, 사람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불변의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리고 아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아니 제작진이 이지선다로 객관식 아, 네. 문제를 또 줬습니다. 아 진짜요? 네. 타이틀곡보다 서브곡이 뜬다면 가수의 속마음은 1. 네. 뭐라도 떴으니 됐다. 네. 2. 지금이라도 활동곡을 바꿔야 하나? 그러니까 이게 발표를 했을 아. 때 발표곡은 별로 아닌데 다른 곡들이 막 클릭수가 많은 거야. 다운로드 수가 많은 거야. 이럴 경우 일단 다행이다 아닐까요? 일단 다행이다. 그 다음에 바꿔야 되나? 둘 다네. 이런 아, 이런 네. 과정을 거치게 될 것 같은데요. 바꿔야죠. 바꿔야죠. 네. 바꾸고. 네. 포기하는 용기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 그럼요. 네. 선택과 집중이죠. 아 그렇죠. 다 하다가 다 놓쳐. 반응 속도가 사실은 예전에 비해 아. 지금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리니까. 그렇죠. 우리 활동했을 때에는 2000년대 초 발라드 가수들은 활동 기간을 어느 정도 봤었죠 우리가? 그 어느 정도 하셨어요? 저랑 또 약간 그 텀이 있으시니까 제가 2000년 초만 해도 네. 날씨가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네. 추운 기운이 완전히 빠질 때까지 발라드는 대부분 가을이 시작하니까 혹은 겨울이 시작하니까 그쵸. 여름이 올 때까지 네. 예, 히트곡 댄스곡이 나올 때까지 했어요. 초봄까지 그럼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방송 돈 게 몇 바퀴예요? 방송을 돈 건 셀 수가 없고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달로 이건 저 이제 가수들은 공연, 네. 행사 네. 이런 걸로 이제 활동 시기가 정해지잖아요. 그때는 이제 대학교 축제 행사를 많이 갔는데 발라드 가수들이 OT, 네, 그렇죠. MT, 네. 그리고 대학 축제, 가을 시즌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봄 시즌까지도 했던 것 같아.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여름 빼고 다 했던 것 같아. 그거는 진짜 사탕에 단물이 빠질 때까지 진짜 그렇게 했어. 진짜 그렇게 했어. 그래서 그 흐름 자다가 건드리면 가슴 아팠어. 장난 아니었어. 차에서 무조건 자는데 차에서 눈을 뜨고 여기가 어딘지 몰라. 근데 무대가 있으면 올라가는 거야. 무대에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주변을 둘러보면서 아 무슨 대학교. 이랬던 적도 있어요 정말. 아 그렇죠. 너무 너무 바빴습니다. 네. 예. 네. 아 그때 그립기도 하네요. 예. 다시 또 와야죠. 대학 축제에서 우리를 불러주나? 뭐 왜 그래요? 아니 축제 자체 이제 가수를 부르는 시스템 그냥 혼자 가면 되지. 아, 그렇게 그렇죠. 아 그렇게는 불러주겠지. 아 그렇게는 불러주겠죠. 아 진짜 관설이에요. 네. 막내 동생 네. 대학교 있으면 놀러는 갈 수 있지 나도. 네. 아,
그래서 서글프네 이 친구. 마무리 하고 싶네요. 아, 벌써 2주 동안 발라드 민족 이현 씨랑 함께했는데 네. 어떠셨나요? 이 발라드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하니까 그리고 그때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하니까. 일단 재밌네요. 뭐 소스들이 너무 많으니까 네, 여러 가지 또 기억이 새록새록 나면서 저는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네, 저도 네. 이제 끝인사하면서 다음 주에 네. 뵙도록 하죠. 여러분 오늘도 발라드 하세요.